이렇게 고퀄리티의 신축집인데요. 가전제품이 풀옵션이에요. 김치냉장고, 광파어븐, 식세기, 양문형 냉장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워시타워도 드릴게요. 여름 다가옵니다. 무더우시죠? 실링팬 드리고요. 거실형 시스템 에어컨 드려요. 거실에서는 75인치 삼성 TV 보셔야 되는 거 맞죠? 37평형 포르미 현장인데요. 이 복도 구조 아래 방이 모두 4개나 몰려있어요. 근데 방만 있는 게 아니라요. 팬트리 공간까지도. 여러분, 2층에서도 베란다 샷시 통창 씁니다. 채광 자신 있는데요. 샷시가 2배 이상 드는 거 아시죠? 드레스룸도 전체 다 드릴게요. 이 욕실은요, 완벽한 구성의 욕실이에요. 없는 게 없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희귀한 거, 신축 빌라에서 가장 없는 거, 욕조. 전 세대, 세대별로 한 대 이상씩 주차가 가능한데요. 벙커 주차장, 그러니까 필로티 주차장도 갖추고 있는 단지예요.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실평수 37평의 포룸의 안쪽에 펜트리룸까지 완벽하게 보유한 집을 보여드릴게요. 야당 상지석동 통틀어서 집 잘 짓기로 유명한 건축주분께서 지은 집이십니다. 자, 이 집은요, 건축주분이 40년 이상 건축 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전실부터 볼게요. 차분하고 심플한 집인데요. 바닥은 이렇게 타일 들어가 있고요. 벽면은요, 도장 처리됐어요. 요즘 도장 많이 비싼데 매트하고 깔끔하게 도장이 좋죠. 8칸의 신발장이 들어가 있어요. 전실 꽤 큰 거 아시겠죠? 중문도 스타일이 좀 남달라요. 전 아까 이렇게 중문이 딱 닫혀져 있는데 어머나? 원도어예요 이거? 원도어예요. 그리고 유압식 도어기 때문에 끝까지 쾅쾅 안 닫으셔도 돼요. 그냥 살짝 밀어넣으면 저기서 스탑, 살짝 밀어넣으면 여기서 스탑, 이렇게 하는 구조죠. 들어오세요. 실내는요, 이렇게 포쉐린 타일을 연상시키는 마루 소재를 시공을 했어요. 자, 이 복도 구조 아래에 쓰리룸과 욕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기 멀리 안방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가족분들이 거주하실 때 자제분들은 요 앞쪽 방에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은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는 게 좋겠죠? 제 뒤에 뭔가 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팬트리? 와우! 자, 팬트리는 이렇게 렉을 설치를 했는데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총 와 다섯 칸 정도는 수납이 가능한데요. 신축 빌라에서 이렇게 수납 공간 없으면 각 방으로 짐들이 막 분산되는 거 아시죠? 찾으려고 하면 잡동사니들 많아지고요. 잡동사니, 잔짐들 모두 팬트리룸에다 넣어놓고요. 문만 닫아두시면은 남들은 몰라요. 라인 조명이 아니라 매립 조명으로 콕콕콕 이렇게 복도를 다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방부터 보시죠. 방 크기는 대동소이한데요. 3.15m, 그러니까 3.2m 조금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폭은 2.8m. 방 크기 괜찮아요. 저는 이 스타일로 1년 전에 건축주분께서 분양하셨던 집을 봤었거든요. 상당히 분양이 인기가 있었고 입주자분들이 엄청 만족하시는 집이었어요. 왜? 하자보수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방 보셨고 이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문은요, 영림 제품으로 모두 사용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그런 문들 있죠. 신축 빌라에서 공급하고 아파트에서 공급하는 문들은 거의 영림 제품을 많이 씁니다. 우드톤으로 아주 깔끔하죠. 바닥, 벽면 화이트, 문은 우드톤. 두 번째 방 보시죠. 세로 길이는 말씀 안 드릴게요. 3.2m 그런 사이즈로 계속 가는 거고요. 폭만 조금 줄어들어요. 2.5m 생각하시면 되고 방 폭이 조금 줄어들어도 에어컨은 똑같이 들어간다. 방 두 개 사이즈 괜찮았어요. 이제 욕실 볼 건데요. 욕실은요, 정말 구석 요소 요소 꼭 필요한 것들을 엄선해서 넣어놨어요. 욕실은 처음에는 이누스 변기, 그리고 여기 세면대 밑에 하부장, 그리고 우드톤으로 똑같이 깔맞춤해서 또 상부장 설치했죠. 문하고 여기 수납장하고 톤 잘 맞죠. 그리고 벽면은 테라주타에 썼고요. 여기도 조정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세면용품들, 세안용품들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조명 거울도 하나 썼어요. 예쁘죠? 그리고 욕조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반신욕, 그리고 통 목욕 자체가 가능해요. 해바라기 수전 대신에 샤워 헤드로 대체했고요. 저기 흰펜 후드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수건 거리, 또 수건을 많이 거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을 보고요. 제일 끝에서 안방을 보도록 할게요.
이 방은 길이가 조금 더 긴데요. 한 10cm 이상이 더 길어요. 3m 25cm고요. 폭은 2.8m니까 지금 현재까지 봤던 세 개의 방 중에서는 제일 규격이 조금이라도 더 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에어컨도 역시 LG 싱크 Q로 넣어놨어요. 이제 거실하고 주방 만날 건데요. 와, 전체적으로 집안이 화이트 톤인데 우드 톤으로 갈색 톤으로 무겁게 또 이렇게 눌러주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무척 세련됐다. 그리고 편하다 느낌을 줘요. 조명의 색감 자체가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 같다라는 느낌을 주네요. 거실 한번 보실게요. 거실에도 옵션이 아주 휘황찬란해요. 거실 폭은 4.4m가 나와요. 우드톤 계속 이어집니다. 소파 월 뒤쪽으로 역시 우드톤으로 무늬목 시공을 맞춰놨고요. 여기 드디어 라인 조명을 썼네요. 거실하고 주방하고 쭉 이어지는 라인으로 라인 조명 하나 쓰고요. 주방 라인으로도 하나 더 썼어요. 거실은 TV 보고 가족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좀 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조명이 좀 밝고 그리고 좀 아늑한 느낌이 필요해요. 자, 소파 월 라인으로는 밝은 조명, TV 월 라인으로는 다운라이트 시공을 맞춰놨는데 여기 톤 자체가 상당히 온화한 톤이죠. 그리고 여기 뭐냐, 이거 뭐지? 셀링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나무 소재의 느낌을 썼어요. 그리고 75인치 TV도 무상 옵션으로 드려요. 삼성에서 출시된 75인치 TV도 무상 옵션으로 드려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TV도 바깥으로 덜렁덜렁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홈을 파놓고 목공 작업까지 마친 상태에서 액자식으로 TV를 넣어놓은 스타일인 거죠. 베란다 샷시 살짝 보여드릴게요. 베란다 샷시도 KCC 제품으로 통창이 들어가 있어요. 커튼 넣어놓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네요. 거실 무척 넓다고 저는 생각해요. 4.3m 정말 큰 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건너편에 주방이 있는데 이 주방이 아일랜드 테이블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서 일자형으로 쭉 길게 있다 보니까요. 거실을 더 넓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주방 옵션 설명드릴게요. 무늬목 벽면 통해서 계속 아일랜드 테이블이 이어지는데 싱크볼은 대변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식탁 공간, 여기도 또 식탁 공간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러분이 집에 놀러 오셨다라고 하면 양쪽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한 두세 분 위주로 식사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리대 용도도 괜찮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SK 매직 식세기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깊은 수납 위주로 하부장이 모두 들어가 있고 요 반대편도 하부장 상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파세코에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가전제품 옵션 많이 탈락시킨 현장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양문형 냉장고도 넣어놨어요. 양문형 냉장고 옵션에서 빼면 금액 차이가 많이 벌어질 텐데 최저가로 분양을 하시면서 가전제품 옵션은 오히려 무상으로 빵빵하게 더 넣어드렸어요. 방파어분도 삼성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김치 냉장고도 역시 비스포크 제품으로 또 넣어놨어요. 그리고 불투명하게 프라이빗하게 다용도실을 안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다용도실에 짐이 이렇게 얼기설기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안 보여주고 싶죠? 그리고 단차 시공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봤더니요. 여기 나비의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주방이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손빨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부도 장을 하나 넣어놨고요. 삼성에서 출시된 워시 타월이에요. 세탁기, 건조기 결합된 제품이라는 거죠. 보통 전시품인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워시타워들이고요. 이쪽으로 베란다 샤시가 또 들어가 있죠. 보통은 작은 창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창 크기를 2배 이상을 확장을 했어요. 왜? 여기서 습기 조절하시더라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요. 안방에 문을 닫아버리면 완벽한 벽이죠. 방폭은 3.2m 그리고 길이 3.4m. 넓은 방이에요. 시스템 에어컨 위치 잘 보세요. 중앙에다 놨고요. 침대는 이쪽에 붙이셔도 되고 이쪽에 붙이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도 공간 넓죠? 그래서 화장대, 추가적인 옷장, 소파 하나씩 더 두셔도 되고요. 벽면으로 저희 지금 2층 세대 촬영하고 있는데도 전체 통창 베란다 샤시로 들어가 있어요. KCC 자동 잠김 기능 있는 이중창 들어가 있어요. 들어오세요. 여기 드레스룸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많아요. 여기도 창호가 크게 나 있고요. 환기 무척 중요해요. 자, 이쪽 방향은요. 동남향 방향이기 때문에 채광이 좀 있습니다. 옷 손상률을 줄이시고 싶으시면 꼭 블라인드 설치하세요. 옷은 좀 어둡게 보관하시는 게 낫겠죠. 아래쪽에 하부장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위에도 제품들 좀 더 거치해 둘 수가 있죠. 긴 옷, 짧은 옷, 그리고 중간에 화장대 용도로 쓰실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은 시스템 행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꼭 옷 수납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포룸 현장이다 보니까 방 하나를 전체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되죠. 욕실 같은 경우에는 단차
시공은 안 했어요. 샤워 칸막이가 그 대신에 좁지 않고요. 넓은 광폭이에요. 이번에는 해바라기 수전이 들어가고요. 여기 수건 그리고 위에 거치대 이 옵션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나서 이누스 변기 넣어놨고요. 아까 메인 욕실에서 있었던 것처럼 샤워, 청소 건이십니다. 쏙쏙 청소하자.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 어떠셨어요? 제가 최근에 야당동 현장들 분양 소식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야당동의 바로 뒤편이 상지석동이에요. 상지석동은요 현재 신축 빌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지가 우선 커요. 그리고 설문IC 그리고 자유로 제2자유로 연결할 수 있도록 큰 대형 도로랑 바로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차로 서울 어디든 경기 어디든 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단지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숲세권 단지도 맞고요. 분양가 자체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게다가 풀옵션까지 드리는 가성비 있는 현장을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현재는 3개동을 신축을 했는데요. 향후에 3개동이 더 추가로 신축될 예정이에요. 총 6개동으로 꽤 대단지로 분양될 예정인 현장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운정역까지 딱 900m 거리예요. 자차로 3분 정도 소요되고 꼼꼼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 금리의 대출 상품 쓰지 마시고요. 최저 금리의 대출 상품 쓰시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월세보다 월 납부금 훨씬 싼 집, 매매집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꼼장월세.